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2025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시험 기조가 많이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국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미래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름하여 공무원 국어 미래 보고서. 자, 희망찬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빛나는 도시. 예, 저곳이 내가 일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표지를 이렇게 예쁘게 합격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합격자들과 이 교재를 만들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5급 행시 합격자, 7급 합격자, 9급 합격자 모두 다 인사혁신처에서 이번에 이렇게 보여준 예비평가 문제를 다 모여서 같이 풀어보고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 이렇게 여러 NCS, 핏셋 이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문제를 낸 의도, 그러면 우리 예비공직자들에게 인사혁신처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문항별로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그렇게 목차를 짰고, 그래서 예비평가 문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각종 기출에서 미리 보여준 어떤 암시들, 그 다음에 그에 맞게 제가 출제한 문제를 붙여서 딱 100제의 문제지이자 방법론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국어 미래 보고서를 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예비평가 20제와 함께 그와 매칭되는 기출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확신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판 시작됐고요. 현장 개강일은 4월 2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4월 3일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알아볼까요? 자, 2025년 출제 기조 전환에서 가장 많이 변할 과목 국어입니다. 이제 국어가 아니라 독해라고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예비평가 출제 의도를 보면은요. 기존에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모든 영역을 독해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규정하고 배우던 내용도 언어학 제재를 사용한 비문학 추론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문학도 작품 해석이나 뭐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던 유형에서 문학 작품을 제재로 사용을 하되 결국에 그 평가나 평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비문학 스타일의 문학 제재 유형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어휘도 한자 문제는 안 보였고, 그리고 이제 한자어를 문맥적으로 사용된 서술어로 사용된 한자어들에 대한 대체 어휘나,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문맥적 어휘를 추론하는 문제, 요런 식으로 독해 안에서의 어휘 쓰임새를 묻는 문제로 출제 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교재와 컨텐츠로 공부하시기엔 매우 어렵게 되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이제 독해입니다. 예. 그러면 독해 안에서 그러면 이 언어학 제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필요한 기반 지식이 있다면 배워야 되고요.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논리 추론 문제도 세 문제나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매우 걱정을 하시는데 배우면 너무너무 쉬운 유형입니다. 그 모든 걸한 권에 싹 담았어요. 그래서 유사 기출과 저희 연구소 출제 연습 문항까지 담았으니 충분한 연습이 될 겁니다. 자, 이 교재의 목차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가 진짜 어떤 해보다도, 어떤 해보다도 이 목차를 세우는데 고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방안, 저 방안, 저 방안, 거의 네 가지 방안까지 놓고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정말 합격자들 의견, 그리고 또각 시험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목차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 미래보고서의 목차는요, 이 예비평가 20제를 20강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되 언어학 추론을 시킨 것을 첫 번째 스텝으로 갑니다. 왜냐,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법 개념어는 알아야 지문을 읽기가 쉽거든요. 다만 지문에 있는 내용만 잘 읽으면 답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외워야 될건 없었죠. 하지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언어학을 이렇게 1강 문법 제재를 보고 추론적 사고를 할수 있는가? 2강 예시를 보고 유추적 사고를 해서 유사 예시를 문법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화법 작문, 실용문 작성 할수 있는지, 그리고 조건에 따라 실용문을 작성하는 조건을 지켰는지 점검하는 부분. 그다음 대화를 제시한 다음에 이 대화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 자, 그다음 사실적이에요. 어휘는 여기는 이제 비문학 독해 파트예요. 그래서 6강 정보에 대한 사실적 사고를 할수 있는가? 7강 이게 세트형으로 제시됐죠? 그래서 어휘 문제. 그다음에 8강 구조적 독해에서 정보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장과 문단을 배열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자 여기서 추론적 이해 부분에서 정보에 대한 추론적 사고, 일반 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것도 세트 문제였죠? 그래서 어휘적인 문맥 파악이 가능한지. 그리고 고급 추론. 문맥 추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 내용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건데 빈칸 추론으로 출제가 됐죠? 구체적 정보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설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강화약화 문제 있었죠? 강화약화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 논리 추론 세 문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 개로 딱 나눴어요. 조건 명제 이해 자체가 가능하냐, 기호식을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생략된 전제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 이 순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은 이게 또 따로 문학 제재에 대해서 이론을 놓고 문제를 풀어라는데 비문학 독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문학 이론을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학 평론을 이해해서 비문학적 이 문제의 답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지, 요렇게 딱 20개죠. 자, 그래서 딱 20시간이에요. 딱 20시간, 50분씩 20강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이번에 예비평가로 보여준 모든 것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한 달간 진행이 되고 인강으로 올라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방직이 있으시고 하면 지방직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빠르게 요 수업 듣고 알고리즘 단계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교재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언어학, 기존의 문법 규정과 교재나 공부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이제 예전 교재로 막 개념어만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필기노트 스타일. 그런 걸로 그냥 뭐 음운 땡땡 어쩌고저쩌고 뭐 음절 땡땡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춤법 이거 저거 저거 저거. 기출에 있는 선지만 외워가지고 풀 수가 없어. 이거는 비문학적으로 문법과 규정에 대해서 진술한 문장 자체를 원활히 읽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가능한 모든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지문을 썼어요. 지문을.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제가 예상해서 쓰는 거죠. 출제가 될 지문을. 이번에 예비평가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예비평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문제를 풀어보지 않더라도 여기 교재 안에 들어있지만 한번 이렇게 모양새만 봐도 아 이렇게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서 다 지문으로 주고 문제를 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외우고 있으면 지문 안 읽고도 풀지 이런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어떤 걸 어떻게 지문에 넣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예 읽을 수 있는 능력. 문법 개념어를 동원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법 작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기출에 자주 출제된 문장 차원의 고쳐쓰기는 물론 화법 관련 이론까지 꼼꼼히 담아놨어요. 그리고 적용까지. 자, 그 다음에 비문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내용 확인 일반 추론은 물론 고급 추론 그리고 논리 추론까지 이렇게 담아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논리 추론은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딱 예비평가와 닮은 걸로 출제한 예비 문제까지 제 예시 연습 문제까지 더 담아두었으니까 논리학 기초 개념을 정리하고 훈련하시는데 충분할 겁니다. 문학과 어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 이론, 평론을 이해하고 문제 푸는 훈련, 그 다음에 지문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공무원, 국어, 미래보고서 20강을 마친 뒤에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진입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재시생이든 초시생이든 국어를 잘했든 못했든 이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2025를 볼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난 그냥 국어는 독학하려고 그래도 얘 하나는 해. 얘 하나는 해야 어떻게 공부할지 헛발질을 안 할 수 있어요. 삼천포로 안 빠질 수 있다고. 허튼 공부를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권 하고 나서 나중에 독학할지언정 어쨌든 이 한 권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할래요? 그런다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전의 알고리즘은 문어한 알고리즘, 문법어휘한자 알고리즘, 독해 알고리즘, 문학 알고리즘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자, 완전히 다 갈아엎었습니다. 왜? 이제는 모든 게 독해예요. 그래서 전체 교재의 대표명을 독해 알고리즘으로 세우고요. 난도별로 제가 세 권의 교재가 나옵니다. 중앙, 독해 알고리즘. 이거는 전체의 전 범위를 다루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못하는 친구부터 잘하는 친구까지 요 한 권을 미래보고서 이후에 이 한 권은 대표 교재로 써봐라 라는 게 한 권 있고요. 저는 수능 때 4등급 뒤였어요.
국어가 진짜 저는 너무 어렵고 독해를 완전 못하고 어휘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스키마 요거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에 더하기 스키마 클리닉 이제 교재와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수능 국어 독해도 3등급 이상 정도 되고요. 저 혼자 할까 말까 뭐 수업을 들어볼까 말까 막 이러고 있어요. 좀 자신 있는데요. 그러면 독해 알고리즘 듣고 딥러닝을 하시면서 딥러닝 수업을 추가할지 말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고득점을 노리면 딥러닝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난 진짜 국어를 너무 못해. 근데 국어를 100점 맞고 싶어. 그러면 스키마 독해 알고리즘 딥러닝. 그리고 나는 좀 해. 그러면 고득점 맞을 거야. 그러면 독해 알고리즘 딥러닝. 그리고 국어는 정말 최소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독해 알고리즘.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중앙교재의 미들 단계에 이 중앙교재를 두고 여러분들이 스키마나 딥러닝은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알고리즘이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전 기출 쓸모 있나요? 라고 하면 맞아요. 회차별로 기출 풀고 그러면 안 돼. 이제 단원도 이제 완전 다 바뀌는데 뭐. 그쵸? 예전처럼 영역별로 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직렬 기출 다 통틀어서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뿐만 아니라 모든 기타 직렬까지 다 합쳐서 이 출제기조 전환에 쓸모 있는 기출만 뽑을 거예요. 그것만 기출 알고리즘에 재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출 알고리즘은 이제 이 단계별로 진단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 테스트에 따라서 이게 패스가 안 되잖아? 이 발달 단계에서 패스가 안 됐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약점 도움 닫기라는 짧은 강의들이 추가가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이죠. 아, 나는 요약을 진짜 못하네. 결론 도출을 진짜 못하네. 그러면 결론 도출만 3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3강, 3강, 3강 이런 식으로 약점별로 쪼개져 있는 도움 닫기 강좌가 있으니 정말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 약점만. 그래서 기출 알고리즘 하면서 약점 도움 닦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하고. 자, 그 다음에 테마틱 강으로는 4월부터 쭉 이어지는 어휘력, 문해력, 사고력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루에 한 면, 한쪽, 한 장도 아니야. 한쪽에 어휘도 들어있고, 문해도 들어있고, 논리도 들어있어. 그래서 요거는 정말 뭐랄까, 어릴 때 땡높이 이거를 뇌높이 국어라고 할까 생각 중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학습장 하듯이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학 딥러닝, 그 다음에 논리학 딥러닝은 알고리즘 단계와 기출 알고리즘 단계를 하고 나서 좀더 어려운 심화 문제들을 풀어보는 딥러닝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101기도 동형 모의고사 할 거예요. 선생님, 예전에 있는 문제 대다수 버려야 됩니다. 네,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누구니까요? 저희 팀이니까요. 네. 자, 여러분, 이 2025년 커리큘럼을 보니까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시죠? 수험생활에 제일 나쁜 건 고민이에요. 결정이 빠르면 그만큼 고민하는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민은 제가 다 했고 끝났어요. 예,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침이 인사혁신처에서 나오거나 그러면 제가 아주 융통성 있게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비해둔 문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 지금 전력투구로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다 변형하고 그리고 새로 문제들을 다 출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가장 정확하고 적확하고 가장 다양하며 효율적인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